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종목 포스코프처엔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프처엔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추세를 다시 이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신고가를 넘어가서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다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거 절대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내려가면은 계속 담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자,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할 시장이죠. 그럼 당연히 2차전지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광물 채광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전지 생산 납품까지 완벽하게 밸류체인을 다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계속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 뉴스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포스코퓨처엠과 GM이 손잡고 북미 배터리 소재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 자, 포스코와 제너럴모터스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전구체의 북미 합작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또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양사는 이제 북미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의 생산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2단계 투자를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양극재와 이제 전구체 공장을 또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양극재가 왜 중요하냐? 자, 이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양극재가 용량과 출력의 성능을 좌지하는 핵심 소재로 꼽히는 거고 이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데꼭 필요한 중간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얼티엄 캠은 증설 라인에서 지금 새로 만들 이제 공장 라인에서 만들 제조할 이제 양극재를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얼티엄 셀즈에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자, 이 계약이 9년간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굉장히 큰또 이제 계약을 따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계약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따냈던 다른 계약에 또 집중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퓨처엠이 올해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월 달에 이제 삼성 SDI랑 이제 40조 원 계약을 했고, 이제 4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7년간 30조 원 계약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얼티엄 셀즈와 계약한 이제 9년간 13조 원. 이 계약을 다 합치면은 83조입니다. 83조 원. 어마어마하게 계약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계약만 맺은 거지. 공급 계약만 맺은 건 아직 공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적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포스코퓨처엠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실적은 전년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 공급 계약들이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면은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가 지금 조정 때 던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은 지금 초고수 트레이더들은 지금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만 담은 게 아니라, 상위 트레이더들만 담은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랑 이제 기관은 계속 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던질 때그 물량들,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계속 담고 있냐?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고 있길래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계속 주식을 담고 있는지 그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포스코퓨처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1년, 2년 보실 게 아니라 이거 3년, 4년 그 이상도 끌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까지 길게 가져가야 되냐, 여러분들. 실적 하나로만 제가 좀 예를 들어도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퓨처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상 실적이 벌써 50% 이상 상승을 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공급 계약 뉴스 같이 보실 때 얼마 따냈죠? 80조 넘게 따냈죠. 근데 이 80조 이상의 공급 계약이 지금 매출에 잡힌 게 아닌데도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많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지금 고점 근처인데 지금 이거 가격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아직도 지금 가격도 저평가된 이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제 아직 신규 진입을 안 하시거나, 물량을 조금 더 받고 싶다.
아니면 지금 매수를 다 해놓으신 상태인데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되는지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집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다 들어가 있는 자료집이고, 여러분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내려간다면 또 어디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까지 제가 다 디테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자,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우리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이제 010-7625-3168 이 번호로, 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발송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못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장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 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